临终的时候，牵引让我们往生极乐世界，离开六道的痛苦的生死轮回。그리고우리주제를인정할때부처님께서오셔서우리를용서받아오시는데우리중생들이고통받는삶에서부처님의구제를받아서윤회에서벗어나게되는겁니다我们众生都是在六道轮回里面，而佛教的目的是要救度众生，使每一位众生都离开六道轮回，也就是离苦得乐。우리众生들은누구나윤회를하고윤회삶을살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불교의목적은바로중생을구제바로이제중생을구제해서육도윤회에서벗어나는게하는이런목적을갖고있습니다佛教有两个目的，一个目的是让众生离开六道轮回，第二个目的是让众生成就佛道。그리고이목적에는두가지목적이있는데첫번째는우리중생들이윤회에서벗어나게되려는이런목적이있고또하나는우리모든중생들이이제성불하려는이런목적이있는겁니다如果佛教不讲离开六道轮回，不讲成就佛果，那就不是佛教。만약에우리가불교를말하고있지만그불교에서윤회에서벗어나는것을말하지않고또이제성불한다는것을말하지않는다면그것은불교라고할수가없습니다学佛如果不以离开六道轮回为目标，不以成佛为终极目的，那他就不是一个真正学佛的人。우리가불교를공부하면서만약에윤회를벗어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고또성불을하는것을궁극적인이런목표로삼지않는다면그것은불교를믿는다고할수가없습니다要达到这两种目的，也就是首先离开六道的生死轮回，之后呢究竟圆满佛果，这两种呢都是非常困难，可以说以我们的力量是没办法成就的。그래서이우리가불교를공부하면서우선적으로는윤회에서이제벗어나야되는게이제가장우선적이고그다음에우리가불과를원망이라는것과공행분이되는것이것이이제목적인데이두가지를놓고보더라도어느한가지도너무나어려워서실제우리현재중생들이할수있는게아닙니다有一句话说难如登天啊，但是以我们的力量要离开轮回成就佛果，不是难，而是根本不可能。이런말이있습니다얼마나우리는하늘을오르는것그만큼어렵다는말이있는데사실우리불교에서윤회에서벗어나고그다음에불과를성취하는것부처가되는것은이것은어려운정도가아니라우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既然 我们的力量 不足以让我们离开六道轮回，那么就必须要外应而来的救度。古的意思是说，唯一心的所 유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반드시 외부적인 어떤 힘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佛教 8만 4천 법문 8개 종파에 당중 장救助的 只有一个 종파 一个 법문 也就是 净土宗 也就是 念佛的 법문 우리 불교에 8만 4천 가지 법문이 있고 또 이제 종파 불교만 보더라도 대성 불교에는 8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법문과 종파 가운데 유일하게 부처님의 구제를 말하고 있는 이 법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정토성이고 우리 연불 법문입니다. 우리는 没有一个人 不在轮回里面 因此没有一个人是不需要救助的，每一个人都必须要受弥陀的救助。 우리 중생들은 윤회를 하지 않는 중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은 부처님의 구제가 필요 없는 중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생들은 이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阿弥陀佛的救度是非常的轻易的、简单的，人人都能做得到的。为什么？只要念佛。阿弥陀佛的 구제는 굉장히 쉽고 간편하고 누구나 다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엄청 쉬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연불만 하면 되는 겁니다. 念佛就能够离开轮回，就能够往生极乐。 연불만 하면 우리가 육도 유해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往生极乐就能够跟阿弥陀佛一样成佛，跟 阿弥陀佛一样救度十方众生，可以说跟阿弥陀佛往生，圆满了没有？跟阿弥陀佛往生还是一个，往生还是一个阿弥陀佛圣人的法身，圣人也就是一个，说阿弥陀佛圣人的都开始纯生菩萨的事情。因此，净土宗的宗旨，如果以 四句偈语来显现的话，就是信受弥陀救度，专称弥陀佛等，愿生弥陀净土，广度十方众生。所以说，我们以从头从尾从句的三个内容， 사부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의 왕생을 발언하여 그 다음에 너희 중생을 구제하니 이 네 가지 개성으로 정토종의 종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관 净土宗的四句偈语，第一句“信受弥陀救度”，这一句在去年慈恩寺的时候我们已经有学习过了。那么今年这一次，现在开始我们要来研讨第二句“专称弥陀”。 이 사부계 가운데 첫 번째,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첫 구제인데 이 첫 구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인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두 번째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이 두 번째 성경 두 번째 이 경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我们讲解研讨民主救助也好啦，专称民主福利也好啦，都必须要有经典的根据以及祖师的传承，这样呢才能保证纯粹，才能有权威性。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반드시 경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조사 스님들의 그 유명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要 讲解 专程 民主佛理 也 완전 依据 经典之中 释迦牟尼佛 所 宣说的 以及 历代以来 祖师们 所 传承的 都是 有根有据，不是凭空捏造，或者我个人的随便说说而已。 이제 같이 공부할 그 내용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경전의 원문을 인용하고. 또 우리 조사 스님들, 그때 조사 스님들의 말씀도 인정할 것이며 이렇게 전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해석하려는 텐데 절대 혼자 지어낸 말이거나 본인 혼자의 사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보여줍니다. 我们说要现身能够 红军化吉，欲愿成响啊，以及将来能够往生极乐世界，离开六道轮回。它的正因是什么呢？正因就是专念南无阿弥陀佛，也就是专称弥陀佛。你感恩这些时候，우리가 지나는 손을 하고 복을 불러온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흉한이 이제 희랑하게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극락을 왕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인 명호는 바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습니다. 专就是专一唯一的意思。 이게 정면 명호라고 하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정의하게 오로지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也是一心一意而不是三心二意。 그리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뭐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도에서 말하는 일심입니다.
可以包含所有的愿，所有的愿都由这一个愿所产生出来的。这一个愿根本之中的根本愿，也叫做，也就是在第十八愿。那么以第十八愿单称为阿弥陀佛的本愿。주님께서그러신이사십팔대는하나하나의발언마다전부다법문이라고부를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데그중에서가장근본적인이런법문이하나있는데이근본적인법문으로나머지원을전부다포함시키고또나머지원들을또이근본적인원에서나온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원이뭐냐면이제48월에서말하는제18월을의미하는겁니다阿弥陀佛的根本愿也就是第十八愿以汉字中文来讲的话只不过三十个字左右이제18원을만약에그한문으로얘기한다면이제고작30몇글자에불과합니다我们先来练一遍不过练的话中文跟韩文不一样第十八遍在讲什么呢在讲三个字信愿行也在讲六个字南无阿弥陀佛제18번에서는세가지를말하고있는데그게이제믿음발언그다음수의신원행을이렇게말하고있는거고또이제더이제귀납을하면여섯글자남한타부를말하고있는데如果以中文来念的话就是色我得佛十方众生至心信愿欲生我国乃至十念用生者不取正觉제18번의내용은뭐아시는분아시겠지만시방중생들이만약내가부처가될적에시방중생들이지극한마음으로믿고기뻐하며나의나라에태어나고자내지열번만이라도내이름을불렀음에도불구하고왕성할수없다면나를생각하지않겠다이게제18번의내용입니다这一段愿文之中所说的至心信愿是指信欲生我国是指愿乃至十念是指行有信有愿有行就百分之百能够保身极乐世界제18번에서처음에지극한마음으로믿고기뻐하며이것은이제믿음을얘기하는거고그다음에나의나라에태어나고자이것은이제발언을말하는것이고내지10년내지10번으로신념하는것이것은이제행위에해당되는겁니다그래서이렇게신원행위가주어지면반드시금양왕생할수가있습니다至心信愿的信以及欲生我国的愿这信愿两个字就是南无阿弥陀佛的南无的意思지금까지마음으로믿고기뻐하면믿음이고나의나라에태어나서는바로이라고했습니다
이름과 발언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가 되는 겁니다. 乃至十念就是想，乃至十念念什么呢？就是念阿弥陀佛。因此，乃至十念就是想，就是阿弥陀佛。 그리고 내지 신념은 행위입니다. 그럼 내지 신념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란 바로 아미타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성미부의 救助, 愿生미부의 净土, 显现在哪里呢？显现在我们念佛当中的“南无”这个字。南无显现我们内心的心跟愿。那么，첫 번째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성하기를 바라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우리 영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무하는 답을 할 때, 그 나무 속에서 이런 믿음과 바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阿弥陀佛是行，有了信愿行，就必定往生。 那么这就是念佛啦，信愿行，就归结在行，归结在专称弥陀佛名。专称弥陀佛名，因为它单纯啊，只是专称弥陀佛名而已，因为它简单，只有六个字，因此它容易。 单纯、简单、容易，每一个人都能做得到，所以这个法门叫做一行道。既然容易，每一个人都能做得到，每一个人都能够往生极乐世界，每一个人都能够离开六道轮回。 나무는 신원이고 아미타불은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가운데 신원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로지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여섯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쉽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도로는 이렇게 이행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 이행도 수행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这一段愿文当中所讲的至心信大欲生我国乃至十念。 一开始讲这个至心啊，这是什么意思呢？至心就是我们的真诚实意，也就是我们的真心。就是其情感嘛，我们如果不过啊，那个即心，因为即心它是什么呀？那个把我们的真心而已。 누구는 소비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 진심으로 예, 성심성의껏 대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至心信念的至心就是我们真诚实意的真心，也就是说，凡事都要真心才有意义。 如果没有真心。
就是虚假的。那么对于信受弥陀的救护，我们呢更要真心的相信，真心的接受，因为它非常的重大，不是一般的事，它关系到我们是不是能够往生极乐世界，离开六道轮回。因此，我们要真的相信有阿弥陀佛，有极乐世界，而且阿弥陀佛就是一位救助我们的佛，而极乐世界是我们真实的归依归处，要这样真正的相信。就是我一个，因为我们上亲的人感觉很难的。我一个现在所对那个人的来说，亲身的马云还没有，跟可惜的马云还是没有。所以说呢，难点的呢，我一个不见得不见得能够把它给拿掉，这个是亲身的，不把它给拿掉的。所以一个是너무나중요한일이기때문에그냥세간에서믿어도되고안믿어도되는일이아니라중요한일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의왕생과도연관있는그런마음입니다그래서우리는하미타부처님이계시다는것을진짜진심으로믿어야되고또근황세계가실제로있다는것을진심으로믿어야되고또그아미타부처님은정말로나를구제해주시는미래부처님이다이것을진심으로믿어야되고또오직그나스게만이내가돌아갈것이다이것을이런것들을진심으로믿어야된다이런말씀입니다我们对阿弥陀佛的信要真正的信我们说要愿生弥陀净土也是真正的愿，而不只是念念回向的。可是内心不是真的要往生极乐世界。我们念佛也是出自内心真正的念佛，而不是随缘如对的跟着人家。念佛跟着人家念佛同时我们的念佛也真的是为了往生极乐世界这样愿行就都是真也就都是自心因此自心摆在最前面对可是我们아름다운스님에대한믿음은진실한믿음이어야됩니다그리고또그런말씀을발언한다는것도그냥연구하고나서그회화문만받고그냥한번읽어서되는게아니라진심으로그완성하려는그런발언을해야되는마음속에물어나서그발언을해야되는겁니다그리고또이제행위하는것도남들이하니까그냥따라하는게아니라정말이분이나를구제해주시는것을믿고내가연구를완성할수있다는것을이분을믿고이렇게연구를해야되기때문에일단우리의이런마음이진실해야된다그래야이제그함께있을수있기때문에그래서이진심을맨앞에다가둔것입니다有的天有会有错误的观念，认为说好了，我是真的相信有弥陀的救度，有极乐的归宿，我也愿生极乐世界。可是呢，我现在还活在这个世间，
或者是自己宝贝的婴儿不得不堕胎了，
这对母亲来讲是不是一生之中很难磨灭的一种无形的悲痛呢？어머니로서이제 유산을 했던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약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어머니로서 이런 경험들은 사실 평생 동안에 우리 마음 속에 슬픔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世间上有一种痛苦，是只有女人才感受得到，男人是体会不来的。이세상에는 오직 그 여자분들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고 남자분들은 그 체험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这是什么痛苦呢？그게무슨무슨고통일까요무슨아픔이에요무슨고통저왜그렇게안된다지한번말씀해보세요生孩子是生产之苦男生们体会得到吗그애를낳는그고통은남자들이그느낄수있는게아닙니다天底下有一种爱是自然的真实存在最大的爱连父爱也比不上的这个爱是什么爱啊이세상에서가장자연스러운이런사랑이있는데이런사랑은심지어부친의사랑마저도초월하는이런사랑이있습니다그런사랑은어떤걸까요真宠爱是母爱母爱是天底下最伟大的爱이사랑은어머님의사랑이랍니다이사랑은이세상에서가장위대한사랑이랍니다나무아미타보나무아미타보나무아미타보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现在，自己可爱的宝贝的婴儿，流胎了，堕胎了，你看这母亲怎么办呢？만약에지금어머니가지금유산했다든가나태를이사랑하는자식어쩔수없이이렇게나태를했다면지금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我们是学佛的人晓得唯有当人才能够学佛才能够解脱现在我们的宝贝离开了人生他本来可以生我为人的可是离开了人生失去了解脱的机缘那么做母亲的那一种悲痛是更加的深彻어머님우리가이제불자로서다들알고계시겠지만이사랑을받아야만이불법을만날수가있고또그불법을통해서해탈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우리자식이우리가인연에대해서이세상에이사랑으로태어나려고했는데그전에유산이됐다든가이제낙태를했기때문에사랑을받을수가없습니다그렇다면사랑을못받으면이제해탈의기회마저도지금이제박탈된상황이라는겁니다그러니까이것을알고있는어머니로서이런마음은이런마음은얼마나그아프겠습니까那么怎么样能够让这样的母亲抚平她悲痛的心甚至转悲为喜得到安慰呢
그래서 이런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이 이제 이 부모의 마음을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要怎么样让这个堕胎或流胎的宝宝也能够离开轮回，甚至往生极乐世界呢？ 그리고 이 유산하는요, 또는 이 낙태한 이 애가 어떻게 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저 극락세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니까? 南无阿弥陀佛，就是南无阿弥陀佛，就是念佛。 예, 맞습니다. 南无阿弥陀佛 예불을 해야 됩니다. 这不是凭空说白话的，这必须要有根有据的。 이것은 근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所谓理论不如根据，事实胜过雄辩。我现在就来讲几件事实作为证明。 이론은 근거만 못하고 근거를 대응도만 못하고 또 이제 그 사실은 사실을 갖고 얘기하면 옹변을 이긴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사실을 갖고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前年，也就是2014年的6月间，台湾。 南部台湾，也就是我的故乡，有一个年轻的妇女啊，她在那一年的6月间怀孕了。 대만에서 일하는 분야인데 2014년이랍니다. 이게 대만 이제 남부 지방에 지금 이 커스님 그 관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怀孕了，表示她即将升为人母，因此呢，她非常的高兴，准备着迎接这宝宝的来临。嗯，年轻人呢，就是。 이제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애를 낳게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이 어머님도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애기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但很不幸的，怀孕经过了3个月而已，她肚子里面的胎儿。 死掉了，没有再活动，也就是所谓的流产了。但是突然发现，说，在怀孕的3个月之后，就是已经流产了，然后嘛，就那个时候，作为母亲的心情是。 悲伤悲痛的没办法形容。他说，在那段期间，他是以泪洗脸。我们洗脸用水，他洗脸是用泪水啊，表示他的伤心。그래서그이제그분이말하기를그이제유산을하고나서그때그심정은너무나슬프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눈물로서 세수를 했답니다. 눈물로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슬펐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作为母亲,
虽然这个孩子跟我没有缘分，跟我的缘只是三个月而已，但是作为母亲，内心都希望这个孩子能够到更好、更爱。啊，以 A 우리 이 3개월 인연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로서 이 애가 이 유산을 해서도 정말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那么就在去年的四月初，他的公公生病住院，那公公住院。 家人都要轮流到医院照顾他公公。 그러다가 이제 작년 4월달에 그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몸이 편찮아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 이제 가족들이 돌봐가면서 그 이 시아버지를 이제 보살펴드려. 有一天晚上，就轮到他到医院病房照顾他公公。这个病房是个普通病房，有好几张床铺，可是其他的床铺并没有患者，所以这个病房就只有他公公跟他两个人。 그래서 하루는 이 여자분이 그 간호를 가게 됐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있던 병실은 일반 병실이어서 그게 침대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때는 다른 침대에 환자분들이 안 계셔서 이 시아버지와 둘이만 이 더빈 이제 이번실에 둘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통당의 빈방 단순히 홍치의 장면 심층 그 침략 그 너무 이제 청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겁고 이제 마음도 이제 처량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到了半夜，突然间听到隔壁的病床在磨动着咔啦咔啦的声音。 그리고 이제 야밤이 돼서 이제 옆에 있는 병실에서 뭐가 이렇게 뭐 갈고 있는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整个病房除了他公公跟他以外，没有其他的人，怎么会有这种挪动病床的声音呢？那个时候，他一方面惊讶，一方面恐惧，可以说鸡皮疙瘩之外啊，还听人家讲医院呢。 都会死人，因此呢，阴气很重，都有无形的鬼魂，因此他就更害怕起来了。那个原本呢，那，他也初步的感觉是什么呢？我这个可能别说个，침대를 옮기는 듯한 이제 뭐물건을 옮기는 듯한 그 바닥을 끄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냉하게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특히 이제 병원에는 사람들이 자주 죽기 때문에 거기 온기가 이제 센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워했어요. 这个时候，他想。
그 당신의 그 인연 없는 그 자식을 내가 데려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他更加好奇啊，怎么会有这一只手，而且会跟他讲这一句话？怎么想的？他有一个无缘的孩子，怎么想的？他希望这个无缘的孩子能够到好的地方去呢？他很好奇，所以又很专注的在看，在专注的当中，他就突然间醒过来了。그래서너무나이상해가지고이나무손바닥으로누르면이사람이어떻게그본인자식이인연없는자식이있다는것을알고그다음에또그자식을좋은곳으로데려가겠다는것을그이제그런얘기가하고그것이뭔지그것도궁금하고그래서예그것을이제집중해서이렇게쳐다봤답니다그도대체그게뭔지那一天早上回到了家里，他就很快的将梦中的情形跟他婆婆讲。그래서그이튿날이제집에돌아와서꿈중에서본일을시어머니한테그대로얘기를해드렸답니다他婆婆一听，就马上转身。到佛堂去拿一副佛像来给他看，问他说：“你看的手跟这个一样不一样？”그말을들은시어머니가바로그이제법당에들어가셔서부처님그불화한부처님그림을하나갖고와서부처님손바닥을그린그림이지않습니까그래서보여주면서혹시그손바닥이이렇게심이지않느냐이렇게물어봤답니다他醒悟看哎呀这就是昨天晚上梦中所看到的大手啊原来所看的手是这尊佛的手啊아그그걸보니깜짝놀랐습니다어제밤꿈속에서본손이손바닥이그것과똑같이생겼다는겁니다그래서아어제그보였던손바닥이부처님의손바닥이었구나그것을알았습니다各位朋友他婆婆呢的佛像是哪一尊佛呢这一只手是哪一尊佛的佛手呢우리여러분들그그부처님어떤부처님일까요안타고나서안타고是的，我们两边挂的佛像，大家看过吗？그옆에그려져있는불화를보십시오。这个佛像是在我们韩国做的，这佛像所画的，在台湾、在大陆都印的非常的多，我们。都是印这一尊佛跟广大的民众来结缘지금이불화불화같은경우는대만이든중국이든굉장히많이지금보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신도분들도이불화를굉장히많이모시고간다합니다他的佛火是我们台湾台南念佛会的莲友所以他有这一张佛像그시어머니가그지금혜성스님께서해마다하는그그남부대만남부지방에그연불회가있는데그게신도분이랍니다그분이그见他所看到的光明是水的光明吗그러니까그방향은누구의방향이겠습니까안타고안타고안타고也叫做无量光佛也就是说阿弥陀佛是光明的佛只要
我们念佛，不但我们身体会放光，我们的四周围也会充满阿弥陀佛的温暖的光影。 예, 아미타불을 무량광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부처님은 광명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광명을 놓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도 이 광명이 항상 있게 됩니다. 而这一只手就是光明佛。 阿弥陀佛的佛手，慈悲的佛手，主动的来接引他无缘孩子到安乐的净土，就是极乐世界。不但到那里是好的地方，而且是离开轮回、是成佛的地方，真的。 他内心的愿望，因为他的内心就是希望他这个无缘的孩子能够到美好的、更好的地方。所以，阿弥陀佛是你们旁边的不是你们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그래서이사회에서도보셨듯이 아무나 부처님께서는 자랑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유산한, 유산을 한 이 앱을 금강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 금강이 왕성, 금강이라는 이런 좋은 곳에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불까지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여자분이 마음속에서 항상 내 애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그게 이제 소원을 이제 이루게 나무 아미타고 나무 아미타고 나무 아미타고 나무 아미타고 나무 아미타고 나무 아미타고 认这一位仁心的妇女，她对南无阿弥陀佛是。 完全不了解，没有所谓的心啊、愿啊、行啊，没有所谓的自心啊，可以说通通是不知道的，没有的。 방금 말씀드린 이 젊은 여자분, 이 며느리를 놓고 보더라도 이분은 사실 뭐 우리 정태에서 말한 미정인이 발언이니 수행이니 진실 뭐 직한 마음이니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甚至看这一位婆婆也是初学佛的，了解的道理不是很多，只不过是她从佛堂。 人家给他这一尊佛像，他带回来，就把它放在一个佛堂的抽屉里面，也没有把它挂上来。也可以说，连他婆婆是半信半疑，也没有所谓真正的自心的心愿行。이 젊은 여자분뿐만 아니라 아주 그 시어머니 본인도 불교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분도 아니고 그냥 이제 연불법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런 정도 이분이 이제 다른 어떤 여왕님한테 이 불화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내놓지도 않고 그냥 서랍 속에다가 그냥 놓고 그동안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一般的人遇到危难困境的时候，都会喊天呼地或呼爹叫人的。如果是我们念佛的人的话呢，遇到危急就会念佛。
나무 아미타불. 일반인들은 갑자기 어떤 재난에 닥치게 되면 진짜 뭐 어디 뭐 하늘에다가 하소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성 통곡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데 우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연구를 합니다. 남아미타불 연구를 합니다. 그럼 对 다른 来讲他们了解的不多平常也没有在念佛根本来讲没有自心的信愿想只是面临危急的时候才在慌张之中虔诚念佛就这样呢也能达到超度英灵乃至超度祖先的功效그런데여러분들그런사실은우리가방금말한것처럼신원행위라든지이지극한마음도없는사람들인데이제위급한상황에서그냥이렇게남아미타불을부르니까이유사나도낙태야유사나도낙태야를나가이제금나왕생할수도시키고또이제이렇게하다보면우리조상님들까지이제천도를할수가있습니다이분이신심이좋아서한게아니라내유급한상황에서이렇게연구를하곤 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이런효과를거둘수도있었습니다这就证明一个理论是怎么样的理论呢이것은이제하나의이론을증명할수가있습니다그이론이뭐냐면也就是刚刚所讲的我们只管念佛专一念佛这样即使不知道也不祈求就自自然然的能够满足我们心中的愿望逢凶化吉遇难成祥趋吉避凶그래서이런분들의이제사례처럼우리가이제연구만하면정밀하게연구만한다면그이론에대해서잘모르고그다음에우리가모르고구하지않아도이런일들은자동으로다따라오는현실의이익이기때문에우리는이렇게꾸준히하기가이렇게연구를하면됩니다그렇게만하면현세이익은자동으로다이렇게따라오기때문에다른거신경쓰지말고오로지남아미타불만부르면됩니다虽然念佛的话对他们来讲可说生死两相安이렇게연구를하면실은살아있는자나죽은자나둘다편안해질수가있습니다这个年轻的妇女心里安然想着无言的宝贝给弥陀接到极乐世界不但是好而且离苦得乐能够将来成佛所以对这个孩子来讲也因为他念佛保生极乐了所以孩子也安了他的内心也安了예젊은여자분같은경우에도이제그유산나가저런곳으로금락으로갔기때문에그이분의마음이이제편안해진거죠뭐애가이제좋은곳으로갔기때문에가서이제성불을할수가있는데얼마나마음이편안하겠습니까또한이애같은경우에도애도마찬가지잖아요비록세상의빛을못보고이제죽었지만부처님의영적으로금락왕성했기때문에이제뭐성불을하게될테니까이애도마음이이제편안하게됩니다念佛才能让我们平安喜乐
能让我们安慰欢喜. 연불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由于 시간의 관계, 这一节我们就讲到这里。现在请大家慢慢起来, 准备清醒念佛, 시간 방에서 念佛. 시간 방에서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일어나서 이제 경행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주십시오.